마켓 사이언스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해볼 예정인데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과 보도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제한됐었던 국내 증시인 만큼 이번 주는 홀로도 독주할 수 있는 모습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갔지만 나스닥과 S&P 500지수 빅컷 이후 급등세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또 장중 변동성이 컸는데요. 새 마녀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주식시장이 지켜볼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즉 전면전으로 격화하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화가 된다면 위험자산 또 안전자산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중동 지역인 만큼 국제유가의 추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금요일장 좀 지지부진하게 마감을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보면 정말 빅컷의 효과가 단단하게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 다우지수 1.62%,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모두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빅컷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경제 모멘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히트맵을 주간 기준으로 봐도요. 방어주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움직임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M7 종목 대체로 지난 한 주 동안 꽤 크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메타가 지난 한 주간 7%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테슬라도 3% 이상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조금은 M7 중에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더욱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보도가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퀄컴이 최근 며칠 동안 인텔을 인수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스마트폰 중심의 퀄컴이 PC용 반도체에 특화된 인텔을 인수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테크업계 최대 규모의 M&A가 될 전망인데요. 다만 인텔이 퀄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반독점 심사 등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인텔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반등을 할지 어떻게 재기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텔의 미래는 내년 초에 돌입할 예정인 1.8나노 공정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8나노 공정이 성공된다면 TSMC나 삼성전자보다 좀 더 앞선 기술력을 갖게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보도에 금요일장에서는 인텔의 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반대로 퀄컴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른 반도체주 이슈들 계속해서 점검을 해볼까요? 반도체의 겨울이 올 것이다. 모건스탠리가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좀 흔들리기도 했죠. 이번에 또 하나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또 모건스탠리가 ASML에 대해서 비중 확대에서 동일 비중, 즉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이미 다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해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투자 의견 하향에 일단 ASML의 주가 4% 가까이 금요일장에서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마이크론에 대한 그런 투자 의견 하향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도
상승도 이미 전에 이루어졌었는데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1%대 상승을 했지만요.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한 건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풍향계라고도 일컬어지는데 만약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게 된다면 모건 스탠리발 반도체 겨울이 조금은 더 늦춰지거나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야기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로 중동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각각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모두 다 초기 단계로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한편 중동 지역은 왜 이런 공장 건설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느냐. 경제 다변화를 위해서 AI 기술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이 AI 기술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장 건립에 조금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아랍에미리트는 중국과 또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을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장에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5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는 3%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체크해볼 이슈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제 유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경을 넘는 공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새로운 단계에 있다면서 지금 발을 빼지 않고 맞설 그럴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불거지자 많은 단체들 그리고 미 백악관도 전면전은 안 된다면서 좀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과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당연히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하면 우리가 볼 것은 국제유가가 되겠죠. 국제유가 일단 빅컷에 반응하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어디까지 상방 압력을 받을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체크해볼 일정들도 짚어보겠습니다. 2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만큼 다수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24일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고요. 제조업 지수 또 한 가지 예정이 돼 있는데 국내 이슈도 한 가지 포함을 해봤습니다.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날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또 25일 수요일에는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또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도 많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고용지표 한 가지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2분기 GDP 확정치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또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이 뉴욕 연은이 주최하는 채권시장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 또 입지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시간 기준 27일 금요일에는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공개되는데요. 고용과 물가 계속해서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11월에 또다시 빅컷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주목해봐야 될 지표들,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국내 증시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 이번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한 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오늘 개장전 점검해볼 이슈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모두 웃으면서 마무리 짓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정도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2593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주식시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의 강력한 상승과 함께 1%대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748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 초반에 다 같이 달려주다가 장 후반 가면서 조금 힘을 잃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오랜만에 반도체 대형주들을 담아내는 모습도 함께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외국인 쪽의 리스트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 코스피 안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낸 종목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코스닥에 여전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난 한 달 동안 매도된 물량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100조 원 정도가 증발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반도체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기관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1위권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 체크가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랜만에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여전히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냥 한 장으로 또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였던 것 같습니다. 지칠 것 같은데 참 지치지 않고 잘 가는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저마다의 이슈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하가 지난주에 됐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이 M&A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전반적인 이 업황 안에서의 훈풍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원을 통과한 이후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모두 다 일제히 또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머크 키트로다 SC 임상 3상 종료와 결과 발표가 되는 만큼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또 강력하게 긍정적인 상승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대기를 해보시고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지난주에 비만 치료제도 캔서 문샷 관련주들 또 개별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를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내놓으면서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라는 별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다시금 보여줬었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도 10월이면 국내에 출시되는 만큼 관련주들 해당 일정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서 문샷 관련해서 엔젠바이오가 상한가 JW신약이 24%의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조 바이든 정부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암을 완전히 극복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캔서 문샷 프로젝트 한국의 석학이 이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요. 그 외 또 개별주들도 여러 이슈들과 함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인 길리어드와 함께 천억 원대의 치료제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해오면서 지난주에도 15%의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네요.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강력하게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다 쏠려 있는 만큼 지난주의 한판 정리는 제약바이오로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개장 전 그렇다 우리가 확인해 볼 굵직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최후 통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통해서 이 헤볼라 통신수단인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수천 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시키면서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 헤즈볼라
헤즈볼라 안에서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도 가만히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지속적으로 로켓을 발사를 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전면전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레바논에 있는 미국 자국민들은 당장 레바논을 떠나야 된다라면서 촉구의 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불안이 현재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안에서 또 수혜주를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켜볼 업종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산 쪽 그리고 가스 석유 쪽 식량 비료 쪽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보안이나 드론 관련주들 그리고 나중에는 재건 쪽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일단 중동 불안과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해당 섹터들의 움직임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 부분을 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를 미리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2027년부터 만들어지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커넥티드 카를 놓고 중국에서 만드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현재 내놓은 상황입니다. 2027년부터는 소프트웨어고 29년과 30년부터는 하드웨어를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가지고 가는 데이터 수집 믿을 수가 없다.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시스템 부품과 공급성 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이게 중국 쪽만 금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다 글로벌 공급망이 묶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 업계에 대해서 상당한 파장이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들이 수혜성 이슈로 이것을 풀이를 해서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함께 몸을 담아갈지는 오늘 시장의 상황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내 자율주행 테마 관련해서 대장주들 이렇게 함께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던 만큼 해당 이슈로 인해서 반짝할 수 있는 하루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국내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혼조로 마무리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